안녕하세요, 황 여러분. 허터 황 여러분. 지금 부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산에 왜 가냐? 바로 은혜의 태교 여행 가고 있습니다. 왜? 뒤질래? 왜? 얼굴 때문에 웃는 거야? 어. 이상하게 생겼어. 부산으로 은혜가 2박 3일 정도 태교여행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은혜랑 같이 태교여행 가고 있습니다. 부산에 아쿠아리움도 있고 바다도 있고 낚시도 할 수 있고 해루질도 할 수 있고 또 뭐도 할 수 있지? 롯데백화점 본점. 그건 네 대출 받아서 해. 뭔 대출이야? 그래가지고 부산 브이로그 2박 3일 동안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어떻게 쭈팡이. 쭈팡이 이렇게 생겼어요? 엄마 밥 주세요. 국 없으면 안 먹어요. 좀 계란 후라이 좀 해주세요. 아 그렇게 안 생겼어요. 아 이 뜻으로 해서 몇 대를 저 맞는 거야. 자, 여러분 드디어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4시간 반 정도 걸렸거든요. 저 혼자 운전했고요. 은혜가 운전을 한다 그랬네요. 임산부여가지고 제가 멋있게 그냥 하지 마 이런 식으로 했어요. 맞지 은혜야? 멋지다 멋지다. 갈 땐 네가 해야 돼. 자,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점심을 먹을 건데 부산 하면 뭘 먹어야 돼요? 바로 돼지국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돼지국밥을 먹으러 왔거든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야 은혜야, 무슨 너랑 나랑 놀러 올 때마다 비 오는 것 같아. 너야. 돼지국밥은 무슨 돼지국밥이지. 돼지가 먹는 것처럼. 아 너가 자책 개그 재밌는데? 빨리 먹어 돼지야. 맛있어? 저녁에 돼지국밥 먹을 거야? 밀면 먹을래? 돼지국밥 먹을래? 밀면. 제가 밀면 좋아하거든요. 오늘 저녁은 밀면 먹겠습니다. 이제 뭐 해, 은혜야, 우리? 나 쉬어야 돼. 나 괜히. 아, 쉬어야 돼? 뭐라고? 괜히 왔다고? 나 피곤해서. 어, 좀 쉬어. 피곤하면 쉬어야지. 나는 좀 나갔다 와도 괜찮니? 돼지국밥 먹으러? 그럼 진짜 비대 써야 돼. 응. 쪽방아. 쪽방 입 냄새 난대. 뜨거워. 쪽방아, 엄마 아빠 태교여행 왔거든. 그래가지고 오빠 진짜 그거 좀 조용히 얘기해야 돼. 아 진짜로? 쪽방아, 엄마 아빠가 태교여행. 성원아 이게 지금 얼굴 봐봐. 헐 게임 미쳤지. 화장이라도 좀 시켰어야 되네. 미안해 성원아, 내가 사과하는 의미에서. 아 근데 어디 갈 건데? 나 쉴 거야. 진짜 쉴 거야? 조금 쉬다 나가. 아 알겠어. 쉬고. 백화점. 뭐 바로 백화점을 가. 너 살 거 다 샀잖아. 쭈빵이 베네 쪼그리 분유포트기 뭐 이런 거 싹 다 선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진짜 아, 너무 감사합니다. 살 게 없어요. 지금 자기 거 사러 가는 거예요. 쭈빵아 너 뒤졌어 쭈빵아. 알았어. 아 이러면 이제 나가자. 아 나 상마이 보고 싶어서 못 나. 막. 아침에 상마이 그러고 있었는데 상마이 알지 귀 긁는 거. 맨날 기름 왜 이렇게 많아. 여보 궁금한 거 있죠? 쭈팡이가 태어나면 나중에 쭈팡이가 커서 뭐 했으면 좋겠어? 건물주. 그건 직업이 아니잖아. 갑자기 쭈팡이가 엄마 나 UFC 하고 싶어요 하면 어떡할 거야? 안 돼. 그러면 쭈팡이가 소방관이 된다고 하면? 된다고 할 거야. 그거는 왜? 그것도 위험하잖아. 위험한데 그거는 이제 좋은. 그럼 UFC 선수들은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게 아니라 좋은 일을 하잖아. 남을 구해준다든지. UFC 선수가 막 남을 구해주진 않잖아. 그러면은 군인 한다 그러면 오케이야? 응. 은혜는 진짜 군인을 좋아해요. 이제 20살 21살 되셔서 군대 가시는 분들도 되게 리스펙하고. 저 또한 옛날에는 막 친구들 막 짬치 놀렸는데 사실 그런 것도 아니고 진짜 너무 고생하러 가는 거 알아가지고. 맞아 너무 추울 것 같아. 너무 춥고 탄피 하나 잃어버리면 맨날 밤새도록 찾아야 되거든. 그, 너무 끔찍한 일일 것 같은데. 어 그 탄피 잃어버린 그 사람은 진짜 짬이 높아야 돼. 2등병이면 2등병이 만약에 탄피 잃어버려서 하루 종일 찾잖아요. 진짜 너무 끔찍해 나는 진짜. 와. 근데 그리고 쭈빵이 고등학교 가면 친구들이랑 호기심에 술도 먹어볼 거 아니야. 나도 껴달라고. 아 나도 껴줘. 아 이 아줌마가 이러지. 나도 게임 할 줄. 근데 만약에 쭈빵이가 한번 취해 술 왔어. 아 야 김상만. 그럼 바로 싸대기. 어디서 상만 누나한테. 아 우리 쭈빵이가 유튜버 한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럼 선배님이 알려줘야지. 아 요새 그렇게 안 해 아빠. 나? 아 X나 구닥다리 새끼 바로. 아 그럼 진짜 걔 좁힐까봐 내가. 뭐 씨발로 막. 근데 약간 잠깐 쭈빵이 얘기하면은 맨날 우리 뭐 거의 싸울 준비하고 아들이잖아. 괴물인 것처럼 무서워하고. 그럼 쭈빵이가 애를 괴롭힌 거야. 그래서 연락 온 거야. 그럼 어떡할 거야? 몇 살 때?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지금 재현 바로 어. 엄마 나 왔어. 아 왔어? 별일 없었고. 아 어. 내가 그 괴롭힌 애 있었는데 걔가 괴롭히는 애가 있어? 야 이모 대대. 어디서 감히 친구를 괴롭혀. 아아 왜왜왜 배 아파. 왜왜왜 통증 왔어? 너 병원 갈까? 거 씨. 아 성훈아 미안하다. 오늘 못 보여줄 거 많이 보여주네. 카메라 거 씨발.
이거 삐 처리 해줘. 삐 처리가 문제가 아니라 쭈빵해야 되면 삐 처리가 안 되잖아, 은혜야. 삐. 우리 어디 가요? 백화점 가. 이런 리발. 은혜야 고. 내가 저기 하는 데잖아. 너 약사한 거 얘기하지 말라 그랬잖아. 맞다. 사람들 너 바보로 왔는데 너 바보 캐릭터라 그랬는데. 저 새끼가. 왜? 너 바보 하기로 했잖아. 나 바보 맞아. 나 약사도 아니야. 우와, 이거 살 수 있는 건가? 어, 그러네. 43만 원. 이거 사줘. 아니, 15만 원 밑으로 사. 이거 근데 다 해져 있잖아, 은혜. 이거 봐봐. 원래 약 이런 애야. 오, 진짜네? 다 해져 있네? 어쩌라고 신기하는 척 한 거야. 아니야, 저거 사실 상마이가 다 먹은 거야. 걔는 지금 여기 상마이가 어딨어? 감 다 떨어졌네, 진짜. 어쩌라고 내가 개그맨이야? 어, 개인기 해봐. 나 근데 너 진짜 임신하긴 했나 보다. 저희는 원래 여행 오면 제일 늦게 가는 곳이 숙소거든요. 다른 데 돌 거 다 돌고 엄청 빨빨거리는데 은혜가 이번에는 잠을 자더라고요, 숙소에서. 진짜 체력이 다르지? 어, 나 너무 피곤해. 내일은 아쿠아리움도 가기로 했는데 우리 티켓도 다 끊어놨어. 어쩔 수 없이 가야 돼. 여보, 지금 상마이 뭐 한대? 상마이 보고 싶지? 보고 싶지. 근데 나 상마이 뭐 하는 줄 알아? 뭐 하는데? 뭐 상마이 맨날 귀만 긁냐? 아침에 상마이가 희한하게 뭐냐면 눈부신 걸 안다? 아침에 딱 눈 뜨잖아? 그러면 눈 바로 이렇게 비벼. 그리고 자기 전에는 눈 쪽은 이렇게 그냥 빨리빨리 하는데 귀 쪽은 이렇게 잡고 있잖아, 여기. 그래서 이렇게 쓸어. 귀여워. 귀여워? 상마이. 나는? 밖에서 이러지 마. 맛있지 이거? 어이씨, 조리팡 맛이네. 이 커피 진짜 맛있지? 조리팡 맛. 조리팡? 조리퐁. 너 팡에 중독된 거 아니야? 조리팡. 빵이요. 조리퐁이요. 조리팡이요. 지금 여기 해운대로 왔거든요. 은혜야, 근데 여기는 술 먹는 데 아니야? 왜? 맛있는 데 넣었지. 어, 뭐야? 꼼장어. 어, 너 꼼장어 좋아하잖아, 은혜야. 우선 꼼장어가 진짜 맛있다. 먹을 거야? 근데 고민된 게 뭔지 알아? 뭔데? 이랑 생선을 먹으니까. 그래, 무슨 여기까지 와서 생선 먹어. 어, 이거 나 뭐 머리 물 맞는다. 꼼장어 물이야. 곰의 밀면. 아, 근데 이럴 순 없어. 저기 이명재 씨 밀면집 가자. 아, 너 오이 안 먹는데. 짬철이. 주배. 그거. 밀면에 족발향이 나잖아, 알지? 너는 비빔면 시켜잖아. 비빔면 족발향이 안 나지. 밀면은 족발향이 나. 이 족발향이 좋아서 먹은 거야. 네가 족발 안 먹어주니까. 다르지? 완전 다르지? 합치지 마라. 여러분, 오후 8시인데 저희 둘 다 호텔로 가고 있어요. 매우 건전하죠. 왜냐면 은혜가 비빔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에 과부하가 와서 배가 좀 아프대요. 그래서 집에 와서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호텔 들어와서 룽가룽가. 자, 여러분 지금 다 하나 일어나가지고요 밥 먹으러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밥을 뭐 먹을 거냐, 어제 돼지국밥 먹겠다고 했는데 은혜가 얼마 전에 설렁탕 먹고 취해가지고 마름한 거 못 먹는다고 해가지고 또 예민하게 지랄. 아, 미안. 그래서 어제 낙곱새 같은 게 아른거리더라고요. 근데 낙삼새란 게 있는데 낙지 삼겹살 새우라고 적혀있는 거를 봤거든요. 낙삼새 한번 먹으러 갔다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 고. 때리는 거야? 기쭉. 아이씨. 조식을 못 먹었어요, 여러분. 어제 밤늦게 뭐 하느라. 거짓말 치고 있어. 엄마는 사이 좋은 줄 안다고. 찾았다, 낙삼새. SBS, KBC 3사 다 탔네, 은혜야. 미쳤다, 맞지? 많이 퍼가, 많이 먹어. 와, 미쳤다. 부산에 이게 낙곱새 유명하더라고요. 사람 많아서 창피한데. 엄청 크게 해도 돼? 안 되지. 조금. 여보, 잘 먹었어? 배불러. 이제 나 밥 반 공기 남으면 말려줘. 말린 뭐라 하잖아. 그건 내가 아니라 악마야. 오케이, 알겠어. 임산부들 많이 먹으면 가스차고 이런 게 좀 심하더라고요. 진짜 말려줘야 됩니다. 나 이제 아쿠아리움을 한번 가볼게요. 아쿠아리움 갔다 오면 또 배고파지겠다, 맞지? 어. 생선들을 보니까. 너는 왜 어였어? 난 디저트. 이 악마 새끼. 맞아, 악마야. 왜냐면 나 디저트 싫어하는데 디저트 먹어. 이 악마 사탄 새끼. 놀이동 사는 것 같아. 오랜만이다, 약간 이런. 그래, 이런 동심이 필요하니까. 이게 태교야, 은혜야. 너 신나지, 뭔가. 우와. 거봐, 너 안 간다고 했는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헐, 너무 맛있겠다, 벌써. 아, 그런 거 하지 마.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와, 여러분, 아마존 열대어입니다. 얘 아마존 왔을 때 시장에서 다 팔고 있던 애들이었거든요. 얘는 피라냐야? 아니야, 비슷한 애야. 파쿠라고 하는 애들인데. 먹어? 아니, 안 돼. 매트미스예요, 매트미스. 우리가 잡았던 거. 예? 어, 아마존 애들이야, 다. 우와, 제일 예쁘다. 얘도. 오, 쟤는 처음 봐. 쟤네 여기 맞네요, 얘가. 아우다, 아우. 우와. 아. 잠수 거북이래. 근데 이거 생태 교란종일걸? 뭐야, 씨. 생태 교란종인데, 방생을 한 거지, 사람들이. 해운대 앞바다에서 잡은 거래? 아, 이거 종교 때 버리잖아, 알지? 몰라. 잉어 버리고 하잖아. 몰라. 그런 거 있잖아, 막 방생하면서 소원 빌잖아, 불교 이런 데서. 너 불교잖아. 나 불교 아닌데? 기독교야? 어. 크리스찬. 너 근데 천주교도 믿고 셋 다 가잖아. 다 좋잖아. 이래 봐봐.
그래, 이게 문제야. 이래서 늑대거북도 생태교라도 돼가지고 허가 받고 했잖아. 우리나라 토종 거북이는 요거 하나, 남생이. 근데 이거는 야생에서 보면 건들기만 해도 안 돼. 피라냐. 피라냐, 피라냐.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커? 왜 이렇게 무섭게 가만히 있어? 원래 이래. 손가락 딱 넣으면 이제 바로 다라라랑 하는 거야. 와, 이거 피라냐 사이즈 미쳤어요.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물 위에서 봐봐. 좋아. 오, 개커, 개커. 뭔가 가만히 있어서 더 무서워. 차라리 돌아다니는 거지. 그리고 왜 저걸 넣어놨어? 졸라무서워. 여기 있어, 여기잖아. 내가 보여줄게요. 어디? 오, 오, 짧아요, 짧아요. 여기 위에도 있어. 우와, 신기해. 예쁘지? 이거 뭐야? 다트프록이라고, 여기가 독이 엄청 세. 그래서 아마존 원주민들이 독침을 다트프록 독 묻힌 다음에 동물질 사냥해. 아, 근데 나 좀 킴 받는 거 있어. 뭔데? 너 말 좀. 미안. 아, 신나가지고. 이거 봐봐, 혹돔. 저거 내가 아마존에서 내가 잡고 싶어 했던 거야. 피콕베스. 그렇지. 근데 못 잡았어요, 여러분. 저거는 오스카라고 하는 건데, 저것도 진짜. 아. 내가 키웠었어, 내가 키웠어. 개빡쳐? 어. 네온 테트라라고 관상용으로 많이 키우고, 먹이용으로도 많이 키우고. 우파루파. 알아? 얘네? 어. 옛날에 많이 키웠어. 근데 이게 키우는 게 막혔다가 지금 다시 키울 수 있게 된 거야. 이리로 먹어. 아. 아니, 너 이게 개구리 어딘지 모르지? 아, 위로 먹어. 징그러, 씨. 야, 이거지. 이거 다 아마존. 헐. 무섭지, 이거. 오. 옆에 서봐. 헐, 무서워. 야, 이거는 2m 되겠다. 오요요요요. 이거는 파쿠. 얘가 우리나라 강원도 횡성에 방생이 됐었대요. 아, 시끄러워. 그래, 저거 아마존에서 먹어봤거든, 얘. 피라루크. 맛있어. 육국이 은혜야. 육국이 은혜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펭귄, 펭귄. 너 파도를 할 수 있대. 우와. 오. 진짜 좋아하네. 야, 이거 전기뱀장 오네요. 이거 전기하면 바로 죽어, 사람. 이것도 아마존에 살고 있어요. 일렉트릭 일. 만지면? 만지면 전기가 올라. 아니, 물에 손을 넣어. 근데 물에 손을 넣어. 얘가 그 순간에 전기를 발생하면 감전돼. 그래서 물고기를 사냥할 때 물고기들 있잖아. 그러면 오오. 전기를 쏴가지고 오오. 물고기가 붕 떠오르잖아. 그걸 오오. 먹어. 우와. 뒤질래? 아, 그럼 줄어드는 거잖아. 야, 논다, 논다. 논다. 야, 펭귄 논다. 나도 펭귄 찍을래. 와, 귀여워. 귀여운데 얼굴 자세히 보니까 좀 싸가지가 생겼네. 어, 뭐야, 엉덩이. 빨리 가자, 나 참패해, 이런 거. 나 동심으로 좀 못 돌아가. 야, 저기, 야. 어디? 헐, 개 귀엽다. 저기서 모여서 자고 있는 거 봐. 쥐 같아, 맞지? 아니야. 상어같이 생겼지? 아니? 상어같이 생겨가지고 실버 샤크라고 하는 거 관상어로 많이 키우는 종. 옛날에 청계천 가면 한 마리당 2,000원에 팔고 그랬어. 아니? 알았어. 오빠 이게 뭐야? 상어 개통도래. 난 상어 잘 몰라. 일로 와. 내가 아는 거 아는 척 하고 싶어. 알겠지? 아. 어. 아, 이렇게 위에서 구경하게 해주구나. 저기 있다. 어디? 저기 있잖아. 어디? 저기. 야, 저기 다 옹기종기 모여 숨어있네. 저 개상어 아니야, 은혜야? 뭐, 어이씨, 깜짝이야. 이게 블랙팁 샤크라고 해가지고 팁이 멋있다. 있잖아. 블랙팁. 얘네랑 다르네? 저게 다 큰 거야. 얼마 안 크지. 그래서 관상어로 키워. 키울래? 아니, 우리도 이런 거 하나 하자. 아, 싫어. 들어가봐. 들어가봐. 아, 씨, 힘들어서 못 들어가. 아니야, 아니야. 어, 들어가봐. 좀 쑥스러운데, 이런 거. 뭘 쑥스러워. 낭만 있다. 나와. 우와, 이거 예쁘다. 여기 해서 이거 블루탱. 우와, 예쁘지? 이거 얘네도 많이 키워, 엄청. 부린도 키우고 계셔. 야, 보고 오빠. 안녕하세요, 여러분. 히트TV의 보고입니다. 어, 이거 징그러워. 쥐치야? 쥐치요. 상어 진짜 커, 오빠. 야, 저거 뭐야? 야, 도떼인가 봐. 더 크다고. 야, 이게 찐해. 아이씨, 미치도와. 씨. 뭐야, 주먹이 날라. 우리 집 앞에 사는 애들이야. 불가사리? 어, 만지지 마, 냄새나. 유해 동물 느끼들. 경계 내리자. 상어 아닌가 봐. 어, 상어 아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인어공주 쇼한다고 했어요. 내가 보고 싶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와, 얘 진짜 멋있어, 은혜야. 하나이? 어, 혹도. 색깔이 진짜 저래요, 지금. 뭔가 봐, 돌리고 있어. 어, 진짜 눈 돌리네. 야비한 새끼. 우와. 와, 딱 다이빙, 야. 이퀄라이저 안 하시네. 코 맞고 귀뚜라미 되거든요, 그냥 원래. 와, 대단하시다. 진짜 애기들 뻑 가겠다, 맞지? 아. 어. 호랑이가 호랑이가 마법의 춤. 애들 엄청 좋아. 쓰레기가 미세했어. 탔어, 인어공주. 약간 마음이 이상한가 봐. 왜? 눈물 났어. 저거 보고? 호로랄라, 호로 다시. 호로랄라, 호로랄라. 마법의 춤. 나 한마리 빨려서 못하겠어. 나 차라리 호로 다시, 호로 새끼. 호로랄라, 호로랄라. 마법의 춤. 개 싫어. 여기는 근데 빛이 왜 이래? 산호 때문에 나이트를 쏘는 것 같습니다. 헐, 대박. 저 이거 진짜 이거 보고 싶었거든요. 아이서코드. 어, 이거. 심해에 서식하는 갯강구 같은 애인데, 이거 일본에서는 먹어. 그래서 여기 일본어로 쌓이는 것도 같다. 있어. 소고개. 근데 갯강구랑 더 비슷해. 아, 진짜.
말했어. 국내 단독 전시래. 아 진짜로? 그러네. 귀여워. 해파리 뭘 귀여워하네. 쏘이면은 손 다 붓고. 얘는 귀엽잖아. 진짜 예쁘다 근데. 장난감 같이 만들어왔지. 근데 엄청 빨라 헤엄치는 게. 오 여러분 얘 진짜 특이해요. 문어 해파리래요. 파랑우리 문어 같이 생기긴 했어요. 얘는 뭐야? 와 신기하지. 여기 우와. 점점점 이렇게 있어. 오 해파리 진짜 신기한 것 같아. 어, 문어다. 맛있겠지. 20kg 35만원 속초 중앙시장 낙찰. 와 해마 해마 선생님 뭐 한.. 뭔데? 거를 다 취하고 있잖아. 오호호 야 야 렉스 렉스. 아 룽가 룽가. 얘 너무 귀여워. 옆으로 팔 같아. 오 얘 위에 빨라. 오. 오 얘도 맛있을까? 아니 이거 황소개구리 잡는 데 가면 진짜 널려 있거든요. 두둑게 이런 식으로 사육 환경을 꾸미면 예쁘게 키울 수 있어요. 이거 봐봐. 프로그 피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어. 걸어다니면서 물고기들 가까이 오면 푹 하고 먹어. 어. 저게 샌드 타이거 상어래. 오 안 잡아먹어? 안 잡아먹나 봐. 헐 얼굴이 돌고래인데? 이거는 그루퍼 독돔같이 독돔. 야 이 봐봐. 와 진짜 물리면 얄짤 없다 이거 맞지? 무슨 맛일까? 맛이 없대. 얘는 진짜 맛있을 것 같지 은혜야. 아 왜 뭐 하시지?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헐 귀엽다. 매부리 바다가 보인가 봐. 저기 써있어요. 매부리 바다가 보인. 우와 너무 멋있다. 봐봐. 진짜 크다. 진짜 크지? 아 귀여워. 아유 앞다리가 없네. 그물에 걸렸나? 잘 구조했다. 얘 왜 옆으로 와? 고깃덩이가 그냥 날아가는 것 같지 않아? 은혜 이제 어디 갈 거야? 카페. 카페 가서 뭐 먹을 건데? 디저트. 악마 새끼. 악마 새끼. 내가 쳐다놨어. 자, 여러분, 카시 나왔습니다. 완전 편집샵이네, 진짜. 자세요. 빨리 와, 빨리. 비싸, 깜짝 놀랐어, 비싸. 옛날에 홍대에서 진짜 유명했던 편집샵이었는데, 카시나라고. 그때가 바야흐로 한 2011년 정도. 스투시랑 뭐 콜라보한 신발 하나 다 샀지, 그냥. 거지였죠. 거지인데 이제 샀지, 돈 모아가지고. 하나 딱 신음으로써 뭔가 내 느낌은 다 나를 쳐다보는구나. 란종의 끝. 하게 멀미 나지? 너 항상 멀미 나지, 이 카시나야. 이제 악마 새끼를 깨우러 가볼게요. 악마 처단하러 왔습니다. 저 악마 자식 벌써 먹을 생각에 사진부터 전 제끼고 있군. 르리스마스 분위기의 카페인데 악마를 이렇게 처단 한번 해볼게요. 여기 카페가 예쁘다고 해서 또 일하신 분이 구독자분이셔가지고 여기 사진 찍어줄까? 그래? 여러분 저는 사실 은혜 사진을 잘 안 찍어줘요. 은혜가 저를 더 많이 찍어주지? 제가 더 관종이어가지고 알지? 아니 쟤 해 제대로 해. 왜? 아 밖에서 보셨어? 괜찮아. 앉아서 이렇게 멋있게. 아 그럼 해 빨리 앉아서 멋있게. 멋있는 척해. 됐어 이제? 의자 정리해놓고. 그렇지 착하네. 이 돼지 악마 새끼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찍고 안 올리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핸드폰 용량만 차지하는 거잖아. 안 돼 악마야. 멈춰 이 악마 새끼. 궁금한 게 있는데 네가 나를 봤을 때는 어떤 이미지야? 지금? 냄새 나는 사람. 해산물 냄새? 생선 냄새? 무슨 냄새? 아무 몰라. 냄새? 이상한 냄새. 연애 초기. 초기에? 돈 없는 거지 새끼. 너도 나한테 말해봐. 상처 잘 줄 자신 있어. 너도 말해 나한테. 뭔데? 초기? 아니면 지금? 초기. 초기에는 다리 마른 얼굴 뚱뚱한 새끼. 에이 상처 안 받아? 너가 항상 하는 말이었잖아. 그래 내가 어떻게 상처를 줄게. 뭐야 씨. 지금은? 아 근데 이거 말하면 안 되겠다.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여행 끝나. 나 바로 나가? 너 바로 나가. 기성말로 말해봐. 일로 와봐. 뚱뚱해서 신발끈도 못 묶는 산모. 진짜 솔직히 말해줘. 나 솔직한 건 뭔 개소리야. 냄새나는 사람이라고 정의가 어딨어. 우럭같이 생겼어. 야 나 그럼 이게 질문이 그럼 이렇게 된 거잖아. 너가 본 난 이미지 뭐야? 상남자 귀여움 생선. 너 거기서 생선을 고른 거잖아 맞지? 그냥 꾸미고 싶어하는 똥땡모. 이거 안 올려야겠다. 자, 여러분 저희가 어디에 왔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희가 스타필드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부산까지 와서 무슨 스타필드를 가. 하지만 여러분 저희 동네에 스타필드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놀러 온 거예요. 그리고 어제처럼 여기서 또 분명히 아무것도 안 사고 저희는 돌아갈 겁니다. 갈 거야. 거짓말 하지 마. 그리고 오늘은 이따가 한우를 먹기로 했습니다. 한우 맛있겠지. 그리고 회도 조금 사가지고 집에서 저 혼자 먹을 거예요 회는. 너 왜 이렇게 많이 먹어? 그냥 한우만 먹어. 아 그러니까 너가 잊지 말라고 했다. 야, 개 돼지 새끼야. 마음에 드는 거 있어? 아니, 건남이 하나 사줄게. 이거 건남이가 좋아하겠다. 이것도 건남이가 좋아하겠는데? 우리 엄마가 왜. 너가 건남이라고 했잖아. 내가 하니까 기분 나빠? 우영이는 뭐 그냥? 우영이 스타일은 아니야. 우영이는 저희 엄마 이름이고, 건남이는 은혜 어머니 이름이야. 야, 너 좀 조용히 좀 해. 야, 엄마 이것도 아빠 이것도. 이거. 이거? 이거는 병찬이. 너 쓰레기냐? 병찬이는 장인어른 이름이야. 슈베!
bad. 힘들지, 은혜야. 이마트 트레이더스만 가자. 우리 여기는 잘 못 가는 곳이니까. 맞아. 열려. 오. 여러분, 저희가 상만이 거 사고 싶었거든요. 장난감을. 크리스마스 선물 주는 것 같아, 상만이한테. 진짜. 그지? 빨리 사. 어, 이거 한번 앉아볼래? 응, 앉아봐. 아유. 잘 있어. 어. 자. 어, 그래. 빨리 와. 알겠어. 오, 야, 진짜 좋다. 아니. 너 저번에 그거 인기 많더라. 잼민이냐? 뭐였지, 대사? 그 크레 데려올 때. 아, 엄마랑 싸워서 기분. 한 번 더 해줘. 엄마랑 싸워서 짜증. 너 시그니처다, 은혜야, 이제. 우와,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먹어도 돼? 응. 오늘 저희가 숙소에서 밤에 혼자 먹을게요. 은혜야, 미안해. 나 혼자 이거 먹어서. 소고기 먹으러 왔습니다, 소고기. 지렸다. 이거 부산 와서 돈 제일 많이 썼다 지금. 그러니까. 근데 다 구워줘요 소고기를. 소고기 소금 아닙니까? 소금. 야, 미쳤어 오늘야. 대맛이지. 무슨 맛이야? 표현해봐. 갓 잡은 소를. 됐어. 은혜야 그만 먹어. 왜? 아까 말려달라고 했잖아. 아니 이거 한번 해 먹어보려고. 악마 새끼가 들었구나. 이 악마 새끼. 야, 이 새끼 진짜 악마가 됐네, 은혜야. 마시멜로는 조금만 먹어도 지구 세 바퀴 반을 돌아야 겨우 몇 그램이 빠진다. 어쩌라고. 오빤 맛있어. 맛있어? 먹을래? 한번 먹어보자. 난 악마다. 추베. 콜라도. 콜라까지는 안 돼, 진짜. 저 구독자분이 주셨어. 검출해야지. 또 직원분이 구독자분이셔가지고 콜라 서비스를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 이게 다 악마라고 표현했잖아, 아까. 맞지? 네 말을 뱉는 변명 자체가 다 악마라고 아까 나한테 표현을 한 거잖아. 아니, 적게 먹는 게 적게 먹게 좋아하는 거. 어, 이 악마 절고 있네. 많이 과식하지 않게. 그럼 지금 어때, 배가? 딱 좋아. 아, 딱 좋아. 표정이 악마의 홀린 표정인데. 또 먹어볼래? 여보, 괜찮아? 역시 악마 새끼한테 적군. 돼지 악마. 배가 엄청 만삭. 아직 17주야. 여기 쭈팡이 말고 다른 악마가. 숙소로 가자 이제. 자, 여러분 숙소로 가기 전에 마지막을 불태우기 위해서 사진 찍으러 가고 있습니다. 아 배불러. 이 악마 새끼. 아까 나랑 타협하던 그 눈빛 역시. 아 왜 안 말려 짜증나게. 아니 잼민이 짤이 있어요. 초등학생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저 터질래 약간 이런 짤이 있는데 너 한 번 더 보여줘봐. 아, 짜증나게. 나왔다 봐봐. 이거 제가 은혜 귀 빨고 있는 거예요. 더러워. 사격하러 왔습니다. 은혜 사격 진짜 잘하거든요. 내기? 야, 이거 할 건데? 뭔데? 또 진짜 나왔다. 어, 사격팡. 사격팡. 사격팡이에요. 960점. 아. 오, 야, 씨. 자, 제가 960점 끝났다. 알았어. 충성, 병장 만기 전하고. 내기는 아침에 일어나서 프렌치키스 수염해라. 아, 싫어, 싫어. 미리 말했어야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네 얼굴에 침 뱉기. 아. 다? 쳐다. 개 진짜. 할머니씩 해볼래? 너 아니, 너 혼자 해. 상만이 장난감 따줘, 너가. 야, 세게 해야겠다. 오, 세게. 오이, 잘하네. 오이, 잘하네. 아, 가비, 가비. 이거 하나요? 야, 상만이가 3초면 끝나겠는데? 아니, 근데 은혜야, 너 잘하더라, 생각보다. 다 터뜨리면 뭐 줄까? 그래도 이 토끼 하나야. 애초에 이게 몇 개 터뜨리면 뭐, 이런 게 없었죠. 아, 물어보고 갈 걸. 그래도 쭈팡이 토끼띠인데 토끼 인형 얻었다. 상만이가 그냥 쭈팡이 다 뜯어 놓는 거야? 뭐 쭈팡이. 악마견이거든. 은혜야, 나와서 놀러보자. 어, 성훈아, 가려줄게. 미안해. 성훈아 미안해. 열렸어. 너 졸리지? 오늘 자, 얼른 자. 나 회 혼자 먹게. 잘 자. 내일 상만이한테 갈게요 여러분. 라삭라삭. 여러분은 가는 날 지금 눈 떴거든요. 눈 뜨자마자 저희 두 마리 돼지는 조식을 먹으러 갑니다. 세 마리 돼지. 주방이? 아, 나 일어나서 기분 안 좋으니까 진짜 아프네. 어, 조식 패션. 어, 은혜야, 근데 나는 조금 밖에 외출을 하려다가 밖에 먹을 거 없으니까 조식 먹자라는 느낌인데 너는 그냥 조식만 먹겠다는 스타일이야 지금. 아, 짜증나. 귀 챙겼어? 야, 이거 그거잖아. 세차 카드잖아 우리. 이게 개웃겨. 일로 와. 여기 불 들어왔는데 왜 또 다 눌러. 내가 설마 고상하게 이런 거 처음에 먹지 않겠지? 내 얼른 먹어. 너 먹는 거 찍게. 아니 거기다 넣는데 이게.
버섯 아니야 그냥. 식빵만 넣을 수 있는. 마 다 했나? 응. 가자 부산 인사하메라. 알겠어. 빨리 상마이 보러 갈게요 여러분. 상마이 장난감 주자. 그래. 자, 여러분 저희가 집에 도착을 했는데 은혜가 풍선으로 딴 토끼 인형을 상만이한테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쟤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역시나 창밖을 보고 있습니다. 상만 이게 뭐예요? 오! 하지만 아직 크리스마스 끝나지 않았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야 이거 봐, 아직 몰라. 뜯어줘야 돼. 상만. 야, 이 새거충 자식. 메리 크리스마스. 상만이.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 달려가는 게 개웃겨. 상만이. 메리 크리스마스. 자 여러분 이렇게 태교 여행은 여기서 끝. 영상 끝났어요 여러분. 은혜 태교 여행 가지 말자. 너무 힘들어. 나도 힘들어. 뭐야? 니 때문에 간 건데?